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게임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대부분의 유저들은 한국 분들은 이 SGC 지갑을 사용하고 있을 건데 이 홈페이지랑 그리고 이 게임 홈페이지를 모두 띄워주세요. 제가 이거는 하단에 댓글로 이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자, 게임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GC 지갑도 이렇게 로그인을 해 주시고, SGC 지갑 우측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있죠. 메뉴를 클릭하시고, 이체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저희는 이 SGC 월렛에 있는 그 지갑에 있는 코인을 이 게임 사이트로 옮길 거기 때문에, 출금을 클릭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갑으로 코인을 넣는 거라면 입금이 되겠죠? 이 아래에서 코인 종류를 SGC를 클릭해 주세요. 꼭 SGC를 클릭해 주시고, 한 30개만 보내보겠습니다. 30을 클릭해 주시고, 아래 이제 월렛 주소를 기입해 달라고 하는데, 이때는 다시 게임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본인 홈페이지마다 고유의 이 지갑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바로 보내시지 마시고, 앞에 숫자, 뒤에 25, 같은지 확인을 해주시고, 빠진 숫자 없는지 확인 후에 바로 출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Yes를 한번 눌러주시면, Yes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30개의 코인이 아래 주소로 갔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본인 밸런스에서 이렇게 40개가 10월 22일에 빠져나갔다고 30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저희 지갑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 하나 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그 코인, SGC 코인이 속도가 빠른데 왜 이렇게 느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일한 플랫폼에서 이동하는 것은 저희 플랫폼, SGC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이제 저희가 타 지갑에서 게임 플랫폼으로 옮기거나 거래소로 옮길 때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을 사용합니다. 그게 조금 더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중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유저가 더 많아지면 그때 다시 슈퍼닉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시간은 짧으면 한 1분, 2분에서 길면 15분까지 걸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 코인이 있습니다. 그럼 게임을 한번 즐겨 보셔야겠죠. 왼쪽에 이 로고를 클릭하시면 홈 화면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이동을 하시면 지금 잉크원은 점검 중이고 다른 게임들도 곧 출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게임들은 이렇게 많지만 아직 출시가 안 되는 이유는 유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이, 유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유저도 분산되기 때문에 실시간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확보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게임들도 탑재를 시킬 예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스포닉 볼링 게임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한개 다운로드 라고 되고 이것을 그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되셨다면 바로 볼링클럽을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볼링클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가입했던 이 게임 사이트 있죠? 여기와 동일하게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뭐 이렇게 연결한다는 뜻이 나오는데 허용 위에 노란색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볼링 게임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위에 보시면 이 위에 300개는 이제 게임에서 사용하는 골드를 말하고 아래는 저희 SGC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게임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코인 또한 실시간으로 연동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실 거는 우선은 얘는 아직 베타 테스트 버전입니다. 그래서 랭킹 모드 같은 경우는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랭킹 모드보다는 이제 PVP 게임과 그리고 백핀 모드 그리고 스테이지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오신 분은 이게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있는 스테이지 모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1단계부터 플레이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마 게임을 처음 다운로드 하시는 분들은 여기 튜토리얼이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스테이지를 하면서 실력도 쌓아가시고 중간중간에 보상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PVP 모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금 누가 이미 코인을 걸고 있는데, 이 유저 같은 경우는 0.5개의 코인을 걸었어요. 제가 저 유저와 싸우고 싶으면 챌린지를 클릭하면 되고, 만약에 코인이 좀 너무 많다 혹은 적다 싶으면 본인이 원하는 코인을 걸고 새로운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저와 마음에 든다면, 바로 잡히네요. 이렇게 상대방과 매칭이 됩니다. PVP 모드는 총 3세트로 이루어집니다. 매우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유저들은 되게 좋아하더라. 스트라이크네요. 그죠? 아, 아깝다. 자, 제가 이겼습니다. 이제 방금 같이 핀이 잠깐 오류가 생기는 거는 네트워크 문제 때문이에요. 상대방 네트워크 혹은 제 네트워크가 순간적으로 안 좋아서 하나만 남았는데 제가 두 개가 남았다고 순간 오류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보정이 되면서 처리가 돼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결과는 항상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류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실시간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상대방의 코인 0.17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갑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지금 지갑으로 이동하면 제가 아까 충전했던 코인 30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위에 제가 0.1개를 걸고 게임한 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0.17개를 받았다라고 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임들은 사실 다른 회사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숫자로만 나타낸 것이고 저희는 실제 게임 하나하나를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실시간 주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코인에 에러가 뜬다면 에러들을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코인 갖다가 버시고 또 만약에 여기 있는 코인을 누군가한테 주고 싶으면 우측 상단에 지금 빼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보내고 싶은 주소, 뭐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지갑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기입을 하고 보내고 싶은 양, 그리고 뭐 노트,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런 걸 보내고 인출을 클릭하면 저 주소로 코인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다면 정말 쉽게 쉽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볼링 게임과 그리고 게임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